네, 휴무연에서 협찬 업무, 아, 그다음에 네. 뭐 관계자들 업무, 그다음 실무, 네네, 네. PT 그다음 인터테인먼트 전문입니다. 휴무연의 정신적 지주, 엑기스, 핵심. 네, 어쩌도 돼. 그런 가장 소중한 네. 바로 그것. 네, 박수. 네, 제가 휴무연에서 오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이제 개그맨들께서 전문이 오는데 빵빵 터지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스페셜로 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저는 대본이고 그렇죠. 제가 없어도 쇼맨의 운영이 있는 정도로 하지만 이번에 쇼맨의 정신 초대를 받는 스페셜 디스트 역할을 맡고 있는 개그맨 대세 나야라! 아 잘한다 아 예 뭐 쇼, 각종 영상, 그다음에 안무, 음악, 무대 스테이지 상담 약간 미디어, 인간 미디어 센터 하시는 거죠? 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 선배님들이 잘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길에 그렇죠. 편하게 있고요. 제가 이걸 쇼그맨에 사실 작년에 미국 공연 성공했어요. 네. 올해 저를 영입한 게 네. 더 잘 되기 위해서 복습한 게 아닌가. 네네. 네. 홍주를 잡기 위해서 저를 복습한 게 아닌가. 아, 당연히. 아, 제가 기회를 줬거든요. 그럼요. 네. 신이 한 수로 저랑 캐스팅이 됐고요. 묻어가는 느낌 아닙니까? 네. 묻어간다. 제가 묻어간다고요? 네네. 네네. 대세팀의 대세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 아 그럼요, 네. 네, 정말 훌륭한 개그맨인데 네. 저희 쇼그맨이 때마침 이런 또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김영철 씨를 갖다 쓰고 네네. 쪽 빨아먹고 살짝 나중에. 그럼요. 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네. 아시잖아요.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출연료를 네. 딜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데 고맙게 내 작년부터 가고 있어요. 네. 네네. 따르름 전 이미 계약이 된 거라서. 아. 잠깐만 아저씨 얼굴 알아. 저는 출연료를 보고 제가 이제 진짜 봉균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봉균 형이 다 똑같이 받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빨리빨리 확산되길 바랍니다. 아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일단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아 펄트도 있습니다. 밴드. 밴드 있습니다. 네. 댄스가 댄스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네. 공연 중에 선물을 제일 많이 펄투 선물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공연 중에 보디빌더 없죠? 보디빌더 없습니다. 보디빌더 있습니다. 그리고 펄투 라이브 아니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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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라이브 합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저희는요 페라시아 들어간 거예요. 펄투에서. 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도 전 라이브 하는데 저는 80 깔고 합니다. 80을 네. AR로? AR로 깔고 합니다. 네. 뭐가 다릅니까? 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했던 거 아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따르면 했던 거 아니야? 따르게 아 인정하십니까? 아 미리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김원래의 슈퍼 파워 당당당당당당당 여기 한 대씩 들어갈게요. 개인기용 개그맨인데 특히 이제 성대모사 돌려막기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네네. 너무 돌려막아서 이제 뭐 식상하다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 공연에서도 또 성대모사를 하십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19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네. 19년 때는 이제 금혼식 개인기 콘서트라고 그때 제가 70분 돼가지고 그때 아야마니아 다 할 거고요. 이번 공연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제가 19년 내가 하셨는데 왜 저걸 하셨는데 제가 몇 번 봤다고요. 저는 매일 하는데도 아직 치는데 저 이게 좀 이기적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네.
개그계 주워 먹는 개그의 달인 아닙니까? 인자기라고 하는데, 네, 주워 먹기의 달인인데, 전문용어로 이제 우라카이 개그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그맨 용어로. 네, 새로운 개그가 있는지 좀. 네. 관객들과 호흡하는. 정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개그. 누구한테 정말로 업혀가는 게 아닙니까? 요거는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근데 사실 인간이란 말이죠. 혼자 걸어갈 수 없어요. 네네. 인간은 이게 집중이 되듯이 누군가를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업어줬듯이 네네. 우리 이제는 업혀서 가야 돼. 어. 네, 제가 말이 어머니 선배가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저기 이런 개그 때문에 예매율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까? 사실 영철이가 이전에 좀 많이 얻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김재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개그맨 중에 저평가된 개그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춤이나 뭐 너무 잘해요, 개인기가. 근데 제가 네, 너무 잘하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안 뜬 것 같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피를 많이 불러서 가진 게 많고 네네. 저희 어머니는 한 직업만 하는데 어머니 많이 받았습니다. 아. 하나로만 보라. 네네. 저희 어머니는 자꾸 다양한 거, 이상한 거, 직업, 노래방부터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다 말하고 싶은 거 안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네. 이것저것 분들이 한 끼가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조금씩 주는 상품만 돌리지 않나. 네. 지금 이제 효과에서 매진하면서 네. 그걸 다시 잘 가져와서 추석이었던 지금 거의 뭐지 목에 가깝게 잘가져으니까 네. 공예품 정도 하나 나오면 소그맨이 김재욱 씨를 보고 만든 그런 우리나라 무대는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처럼 장비도 와이어 타고 등장하고 이런 네. 거 심진화 씨가 인기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습니까? 사실 근데 집안에 경제적으로 좀 너무 도움이 되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항상 이 뭐 그렇게 싸우지는 않지만 부부싸움 하다 보면 결국 방송사로 나뉘어요. 네, 네. 당신 몇 프로 찍었어? 이런 거. 네네. 첫사가 30% 한 게 있었거든요. 네네. 개콘을 제가 찍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이기려고 했던 게 이제 수입으로 뭐 이 사람이 집에 돈 안 갖다 줘? 네네.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네. 나갈 때도 다녀오십시오. 자, 그 질문은 안 하는 게 낫겠죠? 하지 말고 비키니 뭐 이런 얘기 절대 금지어죠? 알겠습니다. 네. 저 근육으로 굉장히 이제 뭐 이슈고요. 뭐 거의 뭐 개콘의 근육맨, 뭐 지구를 지킬 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 공연 때 보통 깝니까? 깝니다. 늘 깝니까? 조금만 깝는 게 아니라 아주 깝니다. 아, 야. 깝니까? 아, 깝아보 보여줄 건 다 보여줘요. 아, 그래요? 네. 말로 해서 뭐 웃기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말로 합니다. 아, 합니까? 말로 하다가 막히면 못죠. 네. 그럼 말로 하는 웃음이 큽니까? 몸으로 하는 웃음이 큽니까? 그게 합쳐져서 웃음입니다. 이번 역시 또 그런 말로 하는 그냥 평범한 그런 개그로 갑니까? 네. 맞습니다. 사망이도 제가 짜준 거예요. 야, 누가 짜줬어? 한번 서서 내가 짜줬어. 저 재석이 형 힘내내라고. 네. 그 손을 제가 짰잖아요. 네. 제가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어린이 한번 아 그러면 so we are showman team. So we are going to America sooner or later. First of all, September 8th we are going to perform at New Jersey, New York first. And second, we are going to Hollywood, Los Angeles. Yeah. September 16th. Oh, 7:03 and 7 p.m. and this army. Okay. 자 미국가 미국가는 저희들이 LA 뉴욕에 갑니다. 가고요. 저는 두편만 가게 되고요. 또 나머지는 있죠? 네. 두편만 갑니다. 와, 우리가 안 돼서. 네. 우리나라는 이게 9월 16일입니다. 네.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네. 9월 9일 우리 뉴저지에서 합니다. 네. 뉴저지에서 네. 공연 이름은 검색하시면 저희가 자막을 하고. 네. 네 버킷팩, 버킷팩. 버킷팩은 뉴저지 그리고 LA. 5월 16일은 LA. 개콘의 레전드들이 좀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다섯 명도 어떻게 보면 레전드인데 우리 영철 선배도 여섯 명까지. 네. 다시 돌아올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예민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돌아와
복귀할 마음은 있다? 아니 그냥 달라고 하려고 지금 조만간 아닙니다 저 폭탄 전환 하겠습니다 아들 네. 저 복귀하겠습니다 오! 제 가정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정으로 복귀할게요 우리 테나시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테나시아 앞으로 10만부 100만부 이상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테나시아 화이팅! 화이팅! 네.